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사화음 코드의 두 번째 강의인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 제가 여태 업로드했던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와 마이너 트라이어드 코드에 관하여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셔야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물론 전에 업로드했던 메이저 세븐스 코드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도미넌트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배하는 혹은 주도권을 가진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미넌트 코드의 표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C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미넌트라는 것은 말을 하는데도 음절이 길어서 누군가에게도 설명을 할 때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도미넌트라는 말을 생략을 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C7, 그냥 C 뒤에다가 7 이라는 표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CDOM7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인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미넌트 7 코드의 음정 개선 방법은 루트 위에 장삼도를 쌓아 올리고요. 그 위에 완전오도, 그 위에 단칠도 음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타리스트로서 바라볼 때에는 루트 플러스 장삼도 플러스 장삼도 음에서 한음 반 위의 음 플러스 루트에서 한음 전 이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도미넌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배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는 도미넌트 세븐 코드의 구성음들 안에서 장삼도 음과 단칠도 음들은 트라이톤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톤이란 어떤 거냐면요, 감 5도 혹은 증 4도 음정 관계로 굉장히 불안정한 음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세븐 코드들은 메이저 세븐 혹은 마이너 세븐 등의 코드로 넘어가야 안정적으로 끝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 C7 코드를 보도록 할까요? 구성음은 도, 미, 솔, C 플랫. 일단 지난번에 메이저 세븐 코드 찾는 방법과 같이 C코드 기준에서 루트를 한음 낮춘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C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잡았죠. 이 C코드에서 2번 줄 루트를 한음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 줄에서 가장 낮은 음은 B죠. 그래서 보통 3번 줄 5도를 희생해서 C7을 잡아주곤 합니다. 이 5도를 희생을 해서 B플랫을 잡아주는 것이죠. 3번 줄 B플랫이라는 음의 위치는 3번 줄 3번 플랫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5도인 G 대신에 B플랫을 잡아주면은 이와 같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5도가 없죠.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에 느낌을 주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톤 음정 관계입니다. 루트는 그 코드의 네이밍을 결정하는 뿌리, 즉 가장 근본적인 녀석이어서 생략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트와 트라이톤 관계를 이루고 있는 3도와 7도, 그 음을 제외한 5도 음이 코드의 음색에 큰 영향을 끼치지를 않아서 이 도미넌트 세븐 코드 안에서는 자주 생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5도 잡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5도는 기타에서 보자면은 루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은 플랫 바로 위에 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2, 3번 줄은 바로 위에 있지 않고 음정 간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6번 줄 3번 플랫 이 녀석이 바로 G라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도가 되겠죠. 이 5도를 1번 줄로 내려줍니다. 6번 줄과 1번 줄은 같은 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가장 낮은 음이 3도 음이 되므로 C7/2라는 코드가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D7코드. D7코드의 구성음은 레, 바샵, 라, 도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사마음, 트라이어드, D코드에서 루트를 한음 낮춰주면 됩니다. 루트는 4번 줄하고 2번 줄에 있었죠. 2번 줄 루트를 한음 낮춰주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것 외에 아까 알려드렸던 C7을 옆으로 두 칸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중 5도가 생략된 C7 코드가 있었죠. 이것으로 잡으실 때는 1번 줄을 생략을 하고 뮤트를 시키고 옆으로 두 칸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나오겠죠.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E7 코드. 구성음은 미, 솔샵, 시, 레. 4번 줄 루트인 D7 코드. 이것을 그대로 옆으로 두 칸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혹은 우리가 잡았던 이 코드에서 4번 줄 루트를 한음 낮추어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줄 루트를 한음 낮추면은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코드는 F 도미넌트 7 코드입니다. F 도미넌트 7 코드의 구성음들은 파, 라, 도, 미플랫입니다. 이 세븐 코드를 그대로 옆으로 한 칸 옮기셨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주셔도 되고요. 혹은 F코드 여기서 4번 줄 루트를 한음 낮춰준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재즈를 하는 분들 혹은 블루스를 하는 분들이 구성음들을 몇 개 생략을 하여 잡는 F 도미넌트 7 코드입니다. 지난번 F 메이저 7 코드에서처럼 5도와 루트를 한번 생략을 해준 거예요. 5번 줄 5도와 1번 줄 루트를 한번 생략을 해준 코드 쉐입입니다. 이거 외에 2번 줄 5도를 또 생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G7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G7 코드의 구성음은 솔, 시, 레, 파. 앞에 나왔던 F7 코드를 옆으로 두 칸 이동시켜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혹은 기본적인 G코드에서 1번 줄 루트 이 녀석을 한음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 중 6번, 5번 줄을 생략을 해서 잡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옆으로 두 칸 이동시켜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A 도미넌트 7 코드가 됩니다. 일단 A 도미넌트 7 코드의 구성음은 라, 도샵, 미, 솔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적인 A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에서 보자면은 3번 줄 루트를 한음 낮춰준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B7 코드. B7
비도미넌트 세븐 코드의 구성음들은 시, 레샵, 파샵, 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잡으셨던 A7 코드의 구성음들을 전부 한음 올려준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겠죠?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 궁금하신 점은 댓글도 환영하고 혹은 제 개인 레슨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유튜브 좋아요 및 구독 혹은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